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집회 거 들으시다가 방언기도 같은 거 또는 인플레이션 하는 장면 보다가 이제 방언 통역 받으신 분도 있고 방언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안쓰던 방언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성령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몇십 년 됐는데도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불 팍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방언 터지게 하시고 다시 오랜만에 이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친구 아는 사람들 중에 무속인들이 많아서 만나게 된대요 자꾸. 근데 거기서 이런대요. 야 너 이마에 십자가 보여 오지 마 이런대요.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해서도 막 상담할 때 기도해드렸죠. 무속인들 안에 있는 마귀들 나가라고. 왜?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 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왜냐면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아니 홍여선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방언하고 방언 통역적으로 이렇게 쉽게 전수해? 어떤 분 목사님은 기도원 있다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몇 달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배 목사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미련이 땅 아래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져야 싹이 나오죠. 그죠? 썩어서 없어져야 그 성분이 흙하고 이렇게 태양받고 해가지고 싹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창조주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괴로움이 없어져요. 누가 함부로 대하든, 누가 까불든 아무런 그런 영향을 안 받아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했었는데 막 그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를 막 내쫓는 기도를 했었더니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홍현선 선교사님 잘 섬기고 싶다. 기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지도 않은 결과 응답을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성령님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예요. 하나님한테 뽑혔기 때문에 부자예요. 예수님이 이랬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우리는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천국 가면요 왜 속된 말로 쪽팔린다는 말 하죠? 창피하다는 말. 누가 가장 창피한 줄 아세요? 천국에서? 옷이 누리끼리 하면서 집도 그냥 초라해.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여기서도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뭐 이쁜 집에 살고 누구는 편안한 데 살고 하는데 왜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이러는데 천국에는 계급이 철저합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요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도 어떻게, 아이고, 나는 신세 망쳤다 이랬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이랬어요? 아니죠? 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려가가지고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감수장? 그죠? 난 죽었네. 이제 나는 이제 목 잘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죽어야 되겠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감사한 집에 가죠. 복음을 전하자 사다 마을에서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감옥에 가도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진짜 백이 크리스천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배 목사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직도 불평이 나오는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물론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시키셨어요? 주님 왜 이 사람 왜 만나라 그러셨어요? 주님 왜 이런 거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거 저는 물어봐요.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여쭤봐요. 그런 걸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불만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들어준 것도 감사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 대해서도 감사와 감격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26장에 36절부터 46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셨군요. 우리도 집사님 어떠셨어요? 회개가 저는 지금 여기가 좀 되게 시원해요. 나 또 이것도 추워가지고 또 시원하잖아. 날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마음에 주셨다고 난로를 이렇게 사드리고 싶다고 세 개 사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2014년부터 제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변호사님 것도 들으시고 하는데 방언 통역을 3년 전부터 받고 싶었대요. 지금 녹화되나요? 3년 전부터 받고 싶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전주 예수선교회에서 성령 집회할 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한 적이 있죠. 성령 항상 방언하고 방언 통역 그거를 유튜브에 주님이 올리라 그러셔서 나는 올린 거거든요. 그걸 보는데 주시더래요. 방언 통역을. 전에 왜 우리 집사님하고 형제님은 용산껏 집회 올린 거 그거 보면서 방언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주님이 저한테 먼 사람들은 집회 못 오니까 유튜브라도 보면서 할 때는 내가 성령님 내가 역사하겠다 이러셔서 올려놔서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방언통역 그거 받으시는 거 그거 이발테이션 전주 받아서 하는 거 보고 보는데 방언통역이 나왔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내주셨고 아까 우리 배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을 낚을 때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스무리한 그러한 어떤 마음이나 비스무리한 어떤 죄나 비스무리한 그 어떤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러한 양들을 붙이는 거야. 똑같지는 않겠지. 뭐 어떻게 죄가 똑같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비슷한 것들. 그 속에서 아직 헤매는 사람은 너 지금 거기서 헤매는구나. 야 나도 왕년에 헤매봤지.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 받았어. 예를 들어 제가 와인을 했다 그랬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 그냥 한 잔 정도 또 많이 먹어 치즈 마실 때 두 잔 정도 먹었었는데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술로 보시더라고 와인을. 왜냐면 왜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티모띵도한테 야 너 아플 때는 와인 조금 마셔 이게 있거든. 근데 그때 약도 없고 그럴 때 지금 여기 놀렸잖아 약국에. 여러분이 아우 성경사님 목사님 아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아플 때 한잔 해라 뭐 있는데 그 뭔데? 이러면 안 돼. 지금 약이 깔렸어. 약이 놀려가지고 지금은 안 통하고 왜냐면 술을 먹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우울증형도 들어가고요. 자살의 형도 들어가고요. 음란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혈계형도 들어가요. 그걸 술 먹고 깽판 부리시는 분 있죠? 이야, 내가 그러면서 그게 술을 먹는데 내가 내 이성을 컨트롤을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술을 먹을 때 술 마귀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혈계형의 그런 마귀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인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내가 어땠나 보니까 센치멘탈해졌었던 것 같아요. 센치멘탈이라고 그러죠? 뭐 어른들이 멜랑콜리해졌다 뭐 이러죠. 괜히 과거 생각나면서 옛날의 일 생각하면서 괜히 우울한 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좋은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멋있지 않거든요. 그거 우울증의 영이 꼬실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만약에 이게 좀 샌다고 칩시다. 이 집이 세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차겠죠. 여기 홍수처럼 이렇게 가득 차겠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아까 배목사님도 메시지 때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여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가 묶여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와. 이렇게까지 자매님께 잡을 수는 없어. 근데 겁은 줘. 훅 이렇게 겁은 줄 수 있어. 근데 뒤에가 이렇게 묶여 있어. 무슨 자네? 그렇지만 걔네는 뭐예요? 조그마한 구멍. 집이 조그마한 그 구멍이 있을 때 세죠? 조그마한 구멍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해요. 그래서 쓴뿌리가 제거가 돼야 돼요. 성령의 불로. 왜? 쓴뿌리가 그 구멍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물이 새는 그 조그만 구멍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삐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삐지는 영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별것도 아니고 하고 삐치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또 한참 조금 얘기 안 하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뭐 하해해버려.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렇게 놀래해. 이러고 삐치는 것도 해해버려. 이거 완전 이상한 거야.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지. 왜 삐졌다가 또 해해버리고. 그 해해버릴 때 마음은 또 뭐야? 어 맞아.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 그랬지. 490번도 용서하라 그랬지. 그것도 용서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을 모르잖아. 얘가 회개하고 나서 웃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쟤 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매님만 웃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게 만드는 그 조그마한 그 구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면 좋아요. 그게 뭔지 우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아주 쉬워요. 수리는 아주 쉬워요. 수리하는 거, 우리 영혼을 수리하는 거, 우리 인생을 수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조금이에요. 그게 무언가 오늘 좀 기도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는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다 좋은데, 그 구멍으로 마귀가 공격을 한다. 왜? 감옥, 강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들어오나? 요만큼 열려있어도 어떻게 돼? 쫙 발을 열고 쫙 열 수 있죠? 그래서 들어오죠? 그거예요. 그 조그만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방학기도 안 하더라도 한국말로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그 조그만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뇌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거 같이 기도 좀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라라바사카르바 야마스르비 오사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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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스